팀들은 이제 처음 제 얘기를 제대로 듣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처음 왔을 때나 지금 끝나려고 하는 시점이나 인원이 전혀 변동이 없어요. 중간에 가신 분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 가지만요. 이 자유산악회는 꼭 김진태를 위한 그런 산악회는 아닙니다. 제가 정말 뭐 겸손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 이 보수 우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늘 걱정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요새 어디 가도 제대로 이 속내를 얘기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가끔 모여서 서로 좀 정담도 나누고 서로 힘도 얻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쉬운 이제 작별의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그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마 생각은 다 비슷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한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저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잘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이 어려운 시기고 이런데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버텨내야 됩니다. 지금 예,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 속상하다고 해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이래서 퍼져버리면 안 됩니다. 건강도 지키셔야 되고 이 내공을 꽉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가슴에 꽉 가지고 있다가 한번 분출할 때 마음껏 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은 내공을 다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변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